이번 주의 첫날인 오늘 월요일 어떤 뉴스들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1면의 톱 기사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ASML, 자이스 삼각동맹이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주도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ASML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시는 회사죠. EUV,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뭐 충분히 잘 알려진 회사이기도 한데 자이스라는 회사 이름은 조금 낯서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싼 안경 R로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긴 한데요. 글로벌 광학 기업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글로벌계에서는 유명한 회사인데 왜 그럼 이재용 회장이 이 자이스라는 나라를 독일까지 가서 만났을까? 여기 좀 왼쪽에 있는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칼 람프레이트 자이스 그룹 CEO인데요. 왜 만났을까? 바로 이 자이스가 ASML이 만드는 EUV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EUV 장비 하나에 자이스가 부품을 3만 개나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EUV 장비는 결국 자이스가 없으면 못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가서 ASML과 이 자이스 간의 이른바 삼각동맹을 지금 주도한다, 이끌고 간다 이제 이런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회동을 통해서 이 자이스가 국내에 R&D 연구소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과의 어떤 국내에서의 협력, 뭐 전 글로벌한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이제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삼성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게 반도체 분야에서 바로 이제 파운드리 쪽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특히 이 EUV 장비를 통해서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이를테면 TSMC와의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돌파구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TSMC가 이 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점유율이 61%, 삼성전자는 10% 초반. 격차가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파운드리 업계 1위를 뭐 치고 올라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건 분명히 맞고요. 다만 초미세 공정 분야에서는 사실은 격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삼성이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이 격차를 좁혀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파운드리 이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를 좁혀서 결국은 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좀 상당히 좀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그 SK하이닉스와 이 TMC 간의 소위 말하는 삼각동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삼성과 ASML, 자이스 간의 삼각동맹이 이제 같이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한 3, 4년 만에 다시 한국 반도체, 소위 말하는 K반도체 호황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가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의 얼굴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이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 상황으로 갈 것이냐 여부였는데요. 다행히 지난주 후반에 나온 3월 개인 소비 이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두 달 연속 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일단 경제 둔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는 낮아졌습니다. 워낙에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소비의 3분의 2, 67%가 소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아니라 이제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여부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이 고물가 상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특히 파월 의장도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서비스 물가, 특히 슈퍼코어 인플레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원 서비스 물가, 주거비라든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연율로 5.5%,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금리나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고요.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금리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런 미국의 고물가가 지금 가장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게 바로 엔화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엔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158엔까지 올라가서 160엔대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의 고물가, 고금리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일본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또 동결했죠. 이런 실망감도 겹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으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엔화의 약세는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조선 3사, 조선 운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나온 조선 3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3사 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흑자를 기록했다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 내용이고요. 왜 이렇게 조선사들 좋죠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본 것만 해도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비싼 이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한 3,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의 수익성 지표 꼭 보셔야 될 게 이 클락슨 리처스에서 발표하는 신조선 가격지수라는 거인데 3배 가격지수라는 거죠. 이게 15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이 친환경 선박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그동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강달러 수혜주. 그다음에 하나 더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방산 모멘텀까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배 잘 만들거든요. 특히 군함 잘 만듭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또 이 선박 수리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때문에 지금 방산 모멘텀까지 합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호재로 봤을 때 당분간 이 다섯 가지 호재가 크게 꺾일 만한 내용들은 없다 보니까 조선주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이번 주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제 증권면에 있는 주간 증시 전망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국내 주요 경제 일정은 이렇게 앞서 정다현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일 날 나오게 될 FOMC 기준금리 결정 문제. 그다음에 이날 한국에서 또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오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밸류업 이 가이드라인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해외와 국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금리는 거의 동결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특히 앞서서 서비스 물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향후 금리나 시점이라든가 금리나 횟수에 대한 부분들 금리나 시점 이미 많이 뒤쳐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특히 금리 인하를 올해 과연 기존에 나온 대로 두 번 정도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일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 연말이나 아니면 아예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회장의 발언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에서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금투세 페이지, 그다음에 ISA, 즉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계좌를 지금 현재 1인 1계좌인데 이거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 양도소득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이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융주들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부터도 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실적도 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21대 국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결국 이게 법이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야 되고 시점이 좀 뒤로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일단 가이드라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게 또 결정되는 게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 구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늠하시면서 밸류 프로그램, 이 가이드라인 관련된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